지금 불법 소각. 소각 냄새. 힘들어, 힘들어. 가자. 처음 네트워크. 아, 유기화학 물질, LG, 유기화학 물질이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, 이게 굉장히 DNA가 피폐해지기도 하고, 그리고 심호흡 관련해서 폐 질환도 생기고, 좀 어렵지. 딱 왔을 때, 가난한 동네 특징이, 딱 이게 쓰레기봉지가 있는데, 2 플러스 1 상품이야. 이게 항상, 뭐가 문제냐면,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, 가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, 항상 그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. 그러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. 돈이 없으면 우수한 고민을 하고, 밤에도 잠이 안 오고, 아, 나도 지금 빚이 생겨가지고, 결제가 11월 14일이거든. 이때 결제 금액이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이 총 50인데 이미 54만 9천 원을 결제했거든. 이번에 큰맘 먹고 오늘.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내 통장에 지금 50만 원 더 있어야 돼. 아유, 좀 난감한 상황이야. 지출, 그치, 이거를 구매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바로 넘어가야지. 하하, 여기다 딱 걸어두니까 내 거 여기 어디냐? 여기 있냐? 여기니까 딱 됐네. 여기야? 하여튼 여기니까? 여기든 저기든, 어디든 좋지? 얘는 이렇게 있네. 근데 이분 여기 있거든? 여기다 꼈어야 됐네? 여기다 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 애를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서 이렇게 찍고 5분 동안, 야, 딱 여기 공기가 좋아. 저기에서 그 뭐 소각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조금 그랬는데, 하, 뭐랄까, 720 30프레임. 아, 공기 좋다. 진짜 아까 나왔을 때 단점이, 내가 5시 20분에 나왔을 때 그 공원 화장실 저쪽으로 가는데 모기들 엄청나게 많더라고. 모기 엄청 많아가지고, 아, 맞다, 밥 먹지 말아야지. 내일 빕스 가야 되니까. 빕스가 10시 반에 오픈인가? 그러더라고. 그냥 때마침 혼자 가면 되지. 이게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, 같이 갈 사람. 거기가 또 내가 사는 동네에 빕스는 한 시간 걸리고, 그냥 고민을 좀 하게 되네. 평일에 가면 그 뭐냐, 17,000원이고, 저녁에 가면 또 가격이 또 틀려지고, 주말 가격이 틀려지고. 빕스에 10만원까지 할인인데, 뭐 주말에? 주말에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, 내일이 더 많지. 근데 일요일까지라 사람이 좀 나눠지겠지. 그게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, 아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. 그게 일주일 동안 빕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0% 할인이라 SK가 그건 좋네. SK 덕분에 빕스도 가게 되고 빕스 50% 할인 받고. 애슐리는 없네. 할인해도 17,000원이면 거의 애슐리 가격이지. 애슐리가 17,900원인데 평일 런치. 어찌됐든 그냥 애슐리보다는 확실히 좋지, 빕스가. 야, 내일 빕스 한번 가서. 야, 빕스 그럼 두 달 만에 가게 되는 거지. 지금 11월이거든? 그치, 9월 달에 빕스 갔고, 그게 빕스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SK 쓰는 사람 할인 주더라고. 근데 그거 뭐, 오케이.